화나도 참아야 해 슬퍼도 참아야 해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잖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시 우리 미달이 아빠 멋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네. 자, 박사장님으로서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아유, 예. 아, 미달이 아빠 훌륭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현우 씨. 어떤 포즈 한번 보여주시죠. 아, 네.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뭐 10년 만에 이 영화도 찍었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오래간만에 이렇게 화면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린 것 같아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하이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품이 잘 나온 것 같은데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재밌게 영화가 잘 나왔거든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유쾌, 상쾌, 통쾌하게 정말 재밌게 찍었습니다. 예, 재밌게 봐주세요. 지금까지는 이제 연하남 역할이 좀 맞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네. 짐승남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뭐 네. 짐승남이 대세입니다. 네. 예. 아 이거 내가 진짜 웃기고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처음에 굉장히 걱정했어요, 솔직히. 솔직히 걱정했는데 첫 카트 딱 찍었는데 우리 옆에 있는 김 감독이 선생님 오케이입니다. NG 한번 안 내고 오케이 딱 그리고 얘기가 녹슬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이게 정말 뭐 이러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이렇게 우리 김 감독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자신을 갖고 아 이 친구가 우리 김 감독이 또 나를 이렇게 한번 더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고 그런 걸 이렇게 느끼게 만든 그런 주유소 2가 돼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만나 뵙고 또 이렇게 또 얘기하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참 감회가 깊고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정말 국민 여러분들한테 보고 싶다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연기를 해서 보답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네 명 모두 힘 있는 파워로 똘똘 뭉쳐서 재미있고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많은 기대 가지고 유쾌하게 쿨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례 감사합니다. 자, 무대 아래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말씀드리고요.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 2에 대한 궁금증 많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월 21일 신년 첫 코미디로 개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